오늘은 오랜만에 총기 파츠 추천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이번에 알려드릴 총기는 4개월이나 밀린 안타까운 녀석 매독스입니다. 사실 이 녀석을 정말로 추천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매독스 이 녀석이 현재 메타에선 어디 하나 뛰어난 부분이 없어 많은 선택을 받는 총기가 아니고 파츠도 애매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매독스 말고 다른 총기들 중 하나를 진행을 했으나 지금까지 매독스 파츠 영상을 기다려주신 8%의 시청자분들을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.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파츠를 알려드리자면 사실 예전에 올렸던 리뷰 영상이랑 거의 똑같습니다. 일체식 소음기 배럴로 현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소음 능력과 25%의 추가 사거리 그리고 수직 반동 10%를 챙겨오고요. 개머리판은 민첩 개머리판으로 30%의 사격 지연 시간과 조준 이속 25%를 챙겨옵니다. 후면 손잡이는 태스크포스 퀵드로우 배럴로 수평 반동 30%, 피격 흔들림 30%, 조준 속도 20%를 챙겨옵니다. 탄약은 확장 탄창 A를 사용하는데 빠른 탄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굳이 재장전 속도를 같이 올려서 조준 속도를 18%나 느리게 만드는 건 너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반 확장 탄창을 가주시고 퍽에서 손재수 퍽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레이저를 가지 않는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레이저가 조준 속도를 올려주는 옵션이 아니라서 굳이 달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만약 아이언사이트가 불편하신 분들은 손재주 퍽 대신에 원하시는 조준경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총평하자면 현 메타에서는 뒤떨어지는 모습이 있어 거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녀석이라 자주 사용하진 않을 것 같지만 본인 손에 잘 맞으신다면 계속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총기입니다.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